환호 속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지난 2일 부산 방문 일정 중 습격을 당한 뒤 8일 만에 퇴원입니다.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습니다.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번 사건을 계기로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.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.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랍니다. 부산 시민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.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,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, 경찰,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이 대표는 앞으로 자택에서 치료를 받습니다. 당무에 언제 복귀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이번 주 최고위원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.